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그거를 아니까 그냥 뭐 자기 전에 뭐 잘자 뭐 이렇게 하다. 열애 사실이 알려지면서 함께 촬영한 화보도 다시 화제가 됐는데요. 두 사람 참 잘 어울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만난 지도 짧은 시간도 아니고 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도 잘 만나고 있으니까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또 우빈이도 많은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만남, 아름다운 만남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줄리아 로버츠, 니콜 키드먼, 해리포터 등 세계적인 헐리우드 스타와 어깨를 나란히 한 한국 스타가 있습니다. 한밤에 직접 캐나다로 날아갔습니다. 우리 영화에 대한 관심이 한국을 넘어 전 세계로 퍼지고 있는데요. 세계 영화인들의 축제, 토론토 국제 영화제에서 그 열기 직접 확인했습니다. 헐리우드의 대표 여배우인 완벽하게 아름다운 그녀 니콜 키드먼부터 레드카펫에서도 사랑스러운 매력이 넘치는 로맨틱 코미디의 여왕 줄리아 로버츠, 그리고 처녀 얼굴을 가진 배우 이완 맥그리거까지 그야말로 세계적인 배우들이 토론토 영화제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화려한 별들의 축제에서 만난 특별한 얼굴들, 아니 이게 누구래요? 정우성 씨, 한효주 씨. 야, 정말 멀리 캐나다에서 보니 더욱 반갑네요. 야, 감시자들이 갈라 프리미어 시사를 토론토 영화제에서 하게 되어서 이렇게 같이 배우분들과 같이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것이가 영화 방수자들이 해외에 판매되고 세계 영화 팬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제 영화제까지 초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토론토 국제 영화제는 세계 4대 영화제로 꼽히고 있죠. Modern young man. And you know, to be honest, he's a brilliant actor. 영국 국민 드라마 셜록의 주인공 베네딕트 컴버배치, 007 제임스 본드, 피어스 브로스넌, 토르의 크리스 햄스워스 등 참석한 배우들의 면모만 봐도 영화제의 위상을 알 수 있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영화인들을 흥분시키는 월드스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우리 배우들, 언론의 관심과 팬들의 환호 대단하죠. 이 드레스의 포인트는 반전 뒤태. 왜요? 머리서 한 번만 보니 더 반가우셨는지 효주 여신 독점으로 뒷모습까지 깜짝 공개해 주셨네요. 위에서 난리가 났네요. 그녀의 아름다운 미모가 토론토에서 더욱 빛을 발하죠. 딱 이뻐요. 수많은 팬들의 뜨거운 환영 인사에 배우들도 들뜬 모습인데요. 한국 영화 끝까지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한밤의 TV 안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또 멀리 토론토에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언제나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한국 영화의 자존심, 자랑스러운 우리 배우들, 한밤이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명령입니까?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최규 씨, 이 대사가 벌써부터 유행 조짐이 일고 있습니다. 드라마 수상한 가정부, 그 현장은 더욱 재미있습니다. 최주 씨가 수상해도 너무 수상한 가사 도우미로 돌아왔습니다. SBS 새 드라마 수상한 가정부는 엄마를 잃고 위기에 닥친 내 아이의 집에 수상한 가사 도우미 박봉녀가 들어오며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첫 방송부터 많은 화제를 낳고 있는데요. 두 주인공 최주, 이성재 씨를 저희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상한 가정부의 두 주인공 우리 이성재 씨, 최주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상한 가정부 드디어 뚜껑이 오픈이 됐습니다. 아우, 재밌더라고요. 그렇게 네, 반응이 네. 대단할지 몰랐던 얘기. 이런 폭발적인 반응을 얻기에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최지우 씨 특히 네. 정말 색다른 모습. 아, 그렇게 그냥 SNS 도배를 했더구만요. 아. 예. 아무래도 좀 새로운 변신이니까 변신한 거에 대해서는 후한 점수를 주시긴 하셨는데 네. 점점 더 좋은 연기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최지우 씨는 기존의 청순하고 화려한 이미지에서 벗어나 시종일관 무표정하고 딱딱한 말투를 가진 미스터리한 인물로 완벽히 변신했는데요. 명령입니까?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시키는 것은 뭐든지 가능한 만능 가사 도우미, 이 미스터리한 역할을 완성하기 위해 특히 눈빛 연기에 많은 힘을 실었다고 합니다. 눈빛으로는 어떤 거 좀... 못 느끼셨나요, 방금? 덜걸 다 시키는구나. 못 느끼셨나요? 성실 너무 털털하시고 웃음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좀 어려워요. 첫날 첫 촬영부터 웃더라고요, 갑자기. 자, 제가 그 촬영 현장을 찾아갔었거든요. 그때도 최지우 씨 웃음을 참지 못해 정말 곤혹스러워 하시더라고요. 드라마 막바지까지 웃을 수 없는 최지우 씨의 고생스러운 노력이 그게 긴장감을 더해주겠죠? 수상한 캐릭터 완성을 위한 최지우 씨의 고생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잠시만요, 지우 언니 부채질 좀 하고 가실게요. 더 보이죠? 그렇지만 밤에는 다 저를 부러워한답니다. 그래서 일교차가 커서요. 어찌나 다행인지.
낮이나 밤이나 밖에서나 안에서나 패딩과 한 몸이 된 최지우 씨 웃음만 포기한 게 아니라 스타일까지 포기했습니다. 맞아.